여기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찍은 것 같고요. 찍은 것 같고, 그 위에 층인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채광은 좋고 해서, 예전에 찍었던 거니까 한번 치수 정도만 재보겠습니다. 아, 이 방 아니고 이 아랫방 같은데. 여기 이 벽에서 여기 옷장 안쪽 여기 벽까지가 2m80입니다. 옷장 튀어나오는 데까지는 2m40 정도 되고 여기까지 하면 2m80 정도 되고요. 여기 TV 있는 여기 딱 이 라인 화장실 여기 벽까지가 3m입니다.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깔끔하게 있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여기 그럼 또 싱크대 공간은 빠지겠죠. 여기 거실이 크고 방은 조금 작아요. 방은 조금 작아서 한번 방에 같이 치수 해볼게요. 2m80 나오고 2m20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저는 예를 들어서 2m85가 나오면 2m80이라고 하고요. 2m15가 나오면 2m1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씩 좀 크게는 말하지 않고 좀 작게 얘기하는 가격이 4,050입니다. 4,050, 뭐 3,000에 뭐 60, 뭐 얼마씩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이 적으면 1,000만 원당 10만 원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깔끔한 1.5룸입니다.